그때 저거나 좀 해볼까? 그때 그 대충 상담소 조금씩 좀 해볼까요? 공부 안 해놓고 기적적으로 시험 붙는 상상하는 나. 정상인가요? 정상이죠. 원래 다 이런 상상하지 않나요? 아, 나 이거 알아. 제가 진짜 그래. 제가 진짜 이상한 그 근자감이 있어가지고, 뭔 시험이 있어도 뭘 공부를 해. 그냥 하면 되지. 이런 마음에, 이제 뭐 D 받고 C 받고 F 받고 이러면, 아, 이제 그때 좀 깨달아. 이거 맞아봐야 돼. 솔직히 자기도 알잖아요.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도 알면서 이런 생각이 하는 거니까, 이거 뭔가 뇌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? 그거를 스스로 깨든지, 아니면 맞고 깨지든지. 공부를 안 하는 1 이유. 안 해도 왠지 앵간치 볼것 같아. 그런 생각이 막 들어. 아,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만화학원 다녔는데요. 미술 쪽으로 가려면 입시를 생각해봐야 하는데, 그림이 좋긴 하지만 진로로 삼을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, 예술이란 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. 실패하면 어쩌지? 이런 생각도.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이군요. 근데 거의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특정 분야들은 제외하고 엔간한 거는 자기가 학교나 어디서 배운 거랑 자기 직업이랑 안 이어져. 진짜 특수한 딱 그거. 미대 4학년님 감사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만화를 그리실 거면은 만화를 혼자 그리셔야 될것 같아요. 혼자 이제 만화는 계속 습작으로 계속 그리면서 입시 미술 또 따로 하고 너무 달라. 그죠? 자기과 오지 말래요. 그런데 진짜 국문과는 안 돼. 사람이 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벌순 없어요. 내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잘 안다고 회사가 나를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고 나를 돈 주고 부르지 않아. 직업이랑 이 대학이랑은 분리를 하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싶어요. 경영학과 오지 마세요. 회계도 팀플하더라고. 다 가지고 갈래 그럼? 어디 가야 돼요 그럼? 우리 과는 오라고 할수 있다 그런 과 있나요? 우리 과는 진짜다. 전작과요? 저가 근데 그 밴드 동아리 할때 거기가 공대 밴드였어가지고 공대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리고 취업도 다 잘하더라고. 공기업 이런 데다 취업하던데?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. 전기과? 기계과?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졸업하자마자 취업길이 다 있더라고. 간호학과 오지 마. 간호학과 오지 마. 어디 가야 되지 간호학과 오지 마. 그럼? 간호학과 취업도 잘 되고 죽고 싶기도 하고 여긴 또 모여오세요. 오라는 자와 오지 말라는 자가 둘다 있는데요. 하죠. 철학과 오세요, 철학과. 철학과 오셔서 유튜브 하세요. 그거 있어. 공대생들은 인문학과 거를 들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인문대는 공대생 거를 아예 들을 수가 없어. 공대서 들으면 진짜 그냥 외계인한테 납치당하는 게 낫겠다 생각 들어. 이거 근데 진짜 제가 있었던 애들이 딱 전화기였어. 전기, 화공, 기계. 걔네는 그냥 수업이 힘들지 취업 걱정을 안 해. 좀 달라. 그냥 문과를 오지 마세요. 여러분 후회합니다. 근데 진짜 취업 생각할 거면은, 그 자기의 지향점이 취업에 있으면 문과 진짜 가면 안 되지. 나는 대학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것이다. 이러면 진짜 문과는 절대 안 돼. 전공 성토대회나 열까? 전공 얘기 진짜 끝도 없이 나오네. 전국 대학생 성토대회. 우리 과가 제일 힘들어요. 오셔도 됩니다. 과시심만 하지 마세요. 시집의 나의 여름, 김선우. 아! 세 번째 강하게 싫으면. 중어중문과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. 뭔가 도움도 되고, 저거 고르는 사람들 도움도 되고. 근데 안될 수도 있어. 왜냐면 약간 경쟁 심리 때문에 좀더 오바해서 힘들다고 할 수도 있어. 그냥 다닐만 했는데, 아, 이거 왠지 지는 기분이다. 아, 씨, 안 되겠다. 철학과에 대한 그안 좋은 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. 오히려 그냥, 아, 그냥, 엄마, 나 대학 안 갈래.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없어. 근데 문과 까내는 사람들 다 문과예요. 그냥 자기 얘기니까 하는 거지. 솔직히 나도 막 공대생들이 막 문과 무시한다 이러면 열받지.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불문율입니다. 자기가 몸담고 있는 데만 욕하기. 남의 과 까면 전쟁하자는 거지. 대학교 왜 가냐? 그냥 검사 형사조사 관서 기관하고 전화만 걸면 되는데 크크크크. 그건 맞아. 뭐 법대 뭐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. 그냥. 아, 이런 말 하면 안 되지, 근데. 이거 방송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. 어떤 그 악다구니가 아직 들끓는 상황이지만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. 진짜 검사님들이 걔네 잡아줘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도 안 걸려야 돼. 우리도 안 걸려야 되고. 디지털 콘텐츠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항공 쪽도, 아, 진짜, 그거다.
영상 제작 코딩 빅데이터 통계까지 다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거야. 그리고 우리나라 그게 있대.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 그 직업이 나오면 그 과의 선호도가 엄청 올라간대요. 제가 옛날에 본 기사인데 그 막 제빵왕 김탁구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막 그런 거 되고 뭐 호텔리어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나오면 호텔리어 쪽이 막 유망해지고 그리고 막 의사 나오는 드라마 나오면은 그 의대 쪽이 원래보다 더 이렇게 더 가고 뭐 그런 게 있대. 허준 강영할 때 그러니까요. 그런 게 있대. 그래도 공대가 취업을 잘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. 제 생각인데 설령 철학자가 나오는 드라마가 만약에 방영을 해 그래도 철학가는 가지 마시고요. 제가 요새 넷플릭스로 빅뱅 이론 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느낀 건데 물리학과가 약간 철학과 느낌이야. 둘 다 약간 우주를 설명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어요. 우주와 세상을 설명하겠다는 포부가 있고 되게 그 약간 비슷한 점이 은근 많아요. 배우는 건 완전 다르지만. 내가 그래서 물리학과를 갔는데 하라 말이 뭐야? 그거 보고요? 그러면 안 돼. 큰일 난다니까? 그게 제가 말한 그거예요. 철학과 주인공 나온다고 철학과 간다는 거야, 그거. 아,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웃기지만 상당히 많아요. 그런 거 보고 진짜 결정한 사람 많다니까? 왜냐면 그게 없어. 그 전까지 전공에 대해 뭐 생각할 그게 없고 경험이 없어. 저도 그냥 그 고3 때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철학책 보고 필 받아서 아, 철학과 가야겠다. 그냥 이거예요. 뭐 철학과의 미래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게 아니라. 어 그러게 학과 투표나 한번 해볼까요? 그냥 뭐 이걸로 뭐 할 건 아니고요. 그냥 궁금해서. 아니 그 선발을 보고 철학과를 가겠다 생각한다? 미친 거예요 그냥. 그거는 절대 안 돼. 부모님들이 옆에서 뜯어 말려줘야 됩니다. 근데 또 뜯어 말리면 또 가려고 하겠지? 본인이 책임져야죠 뭐. 아 연극영화 이거 얘대로 다 합시다. 얘대로 다 합치자. 아 그리고 요즘 또 뜨는 데 있거든요? 피대. 피식대학이라고 제가 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아 진짜 킹받네? 그냥 해보는 겁니다. 되게 다양한데요? 문과, 사회, 공대, 자연과학대 다 비슷비슷해. 와 예대가 제일 많아? 진짜? 아 중고생이 제일 많구나. 어 그 다음이 예대야? 와 그래서 이렇게 팬아트 이런 게 다 잘 그리는 건가? 보건 쪽도 많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문대입니다. 문대. 꼰대는 좀 그렇고 군대는 더 싫어. 군대 가느니 차라리 꼰대가 나. 왜냐면 군대 가면 어차피 꼰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꼰대가 더 낫죠. 대충 뭐 이렇네요. 뭐 그냥 이걸로 뭐 할 건 아니고 그냥 인터뷰 한번 하자고? 싫어요. 인터뷰 안 합니다. 인터뷰요.